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잉비. 오늘은 바로 기억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기억을 하는 것부터 센치하다, 센치하게 뭔가를 회상하는 것까지 여러 가지 기억에 관한 표현들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바로 기억에 대한 표현들을 볼 건데요. 제일 먼저 jog your memory. jog your memory.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실 jog는 저희가 아침에 조깅을 가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 동사와 같은 단어인데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달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를 움직이다 또는 뭔가를 일으킬 때 사용하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억을 되살리다, 기억이 나도록 뭔가를 하도록 한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 잘 나지 않고 가물가물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또는 누군가가 그 기억이 나도록 도와주고 옆에서 도움을 줄 때 많이 쓰는데요. You might not remember what happened last night, but let me jog your memory. You might not remember what happened last night, but let me jog your memory.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내가 기억이 나도록 해줄게, 기억나도록 도와줄게. Seeing you jogged my memory about my childhood. Seeing you jogged my memory about my childhood. 너를 보니까 옛날 기억이 많이 난다. 너를 보는 것 자체가 이렇게 내 어릴 적에 대한 기억들을 되살렸다, 기억이 나도록 했다.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또는 어떤 행동, 존재 자체가 그런 걸 기억을 나도록 할 때 이 표현을 사용하고요. 다음은 memorize. memorize. 이건 흔히 저희가 뭔가를 외운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걸 그냥 간단하게 기억에 저장하고 외우는 걸로 그냥 간단한 동사로 쓰시면 됩니다. I have to memorize 500 English words today. I have to memorize 500 English words today. 나는 오늘 500개의 영단어를 외워야 한다. 비슷한 표현이 by heart. by heart. 약간의 차이는 이거는 외우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너무 잘 알고 있고 각인된 것처럼 내 심장에 각인시켜서 외워져 있다. 그만큼 많이 노출되고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요. That is my favorite song. I know the lyrics by heart. That is my favorite song. I know the lyrics by heart.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내가 그 가사를 완전 외우고 있지. 각인시켜져 있다. You should know the roads here by heart since you grew up here. You should know the roads here by heart since you grew up here. 너는 아마 여기에 있는 이 도로들, 여기 골목들을 다 알겠구나. 다 외우고 있겠다. 너가 여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know와 함께 같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음은 foggy. foggy. 여기서 fog라는 게 바로 안개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이 표현은 흔히 안개가 껴져 있고 잘 안 보일 때 사용하는 날씨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기억을 말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왜 나왔을까요? 바로 기억에 안개가 꼈다. 그렇다면 뭔가 가물가물하고 기억이 잘 안 날 때 그 기억이 있긴 있지만 마치 뿌옇게 가려져서 잘 보이지 않고 기억이 선명하지 않을 때 사용합니다. My memories of that trip are quite foggy. Who was with us? My memories of that trip are quite foggy. Who was with us? 그 여행에 대한 기억이 내가 약간 가물가물하다. 잘 기억이 안 난다. 우리랑 누가 있었지? She has foggy memory these days, but remembers you clearly. She has foggy memory these days, but remembers you clearly. 그녀는 요즘 좀 가물가물한 그런 기억을 갖고 있지만,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래도 너는 굉장히 선명하게 기억을 한다.
다음은 memorial. memorial. 이건 흔히 기억을 말할 때 많이 헷갈려 하시는 표현인데요. 이건 바로 기억이라는 것 자체가 아니라 기념비 또는 기념, 추도, 추모를 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래도 당연히 기억과 관련은 있지만 기억 그 자체 또는 뭔가를 회상한다 라는 느낌보단 기억을 하면서 기리기 위한 형용사 또는 명사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He goes to the memorial every year. He goes to the memorial every year. 그는 매년마다 그 기념비에 간다. We had a memorial address about those who passed away. We had a memorial address about those who passed away.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그런 추도사가 있었다. 다음은 reminisce. reminisce. 정말 좋은 표현인데요. 발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reminisce. 뒤에 좀 더 강조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로 뭔가를 기억하다 라는 의미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기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좋은 기억들, 행복했던 시절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회상하는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또는 그런 생각에 많이 빠지다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옛날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니면 그런 생각에 깊이 빠졌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주로 좋은 기억들, 행복했던 순간들을 기억할 때 사용합니다. We reminisced about our high school years for hours until they kicked us out. We reminisced about our high school years for hours until they kicked us out. 우리는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얘기를, 추억을 계속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를 쫓아냈다. 문을 닫았다. I can see my grandfather reminiscing about grandmother whenever he sits alone. I can see my grandfather reminiscing about grandmother whenever he is alone. 할아버지가 할머니에 대해서 추억을 회상하는 것을 혼자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하는 것을 보인다. 다음은 play tricks. Play tricks on the mind. 이건 재밌는 표현인데요. 직역을 해보면 주로 머리에다가 장난을 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주로 기억 자체가 왜곡이 되거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Age is playing tricks on my mind and memories. Age is playing tricks on my mind and memories. 나이가, 세월이 내 머리와 내 기억에 장난을 치고 있다. 왜곡을 하고 있다. 다음은 remember, remind. remember, remind. 이 두 가지를 굉장히 흔히 틀리시는 표현들인데요.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두 가지 모두 기억을 해내는 거랑은 관련이 있고 기억을 하다이긴 하지만 remember 이 표현은 내가 뭔가를 기억해내다, 혼자서 또는 그냥 기억이 나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remind 이거는 누구에게 어떤 기억을 하게 만들다, 기억이 나도록 도와주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I remember you were allergic. I remember you were allergic. 너 알러지가 있었다는 거 나 기억이 난다. She reminded me that I had a meeting. She reminded me that I had a meeting. 그녀가 나한테 회의가 있다는 것을 다시 상기시켜줬다. 마지막으로 nostalgic. Nostalgic. 이게 오늘의 핵심인데요. 바로 센치하다 라고 할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입니다. 향수에 빠지다, 센치해져서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감정에 푹 빠지고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때 사용합니다. I was nostalgic yesterday looking at our old photos. I was nostalgic yesterday looking at our old photos. 어제 옛날 사진들을 보면서 굉장히 센치해졌다. She always cries when she gets nostalgic after drinking. She always cries when she gets nostalgic after drinking. 그녀는 술을 마시고 나서 항상 생치해지고 운다. 네, 오늘은 바로 기억에 대한 표현들을 봤습니다.
jog your memory, memorize, by heart, foggy, memorial, reminisce, play tricks on the mind, remember, remind, nostalgic.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everyone!